소개 룸은 카날리스 소나프메아포트 호텔의 스위트 룸입니다. 스위트 룸 크기는 56 스퀘어미터입니다. 딜럭스 룸 두 개 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방번호 408호입니다. 자, 스위트 룸은 딜럭스 룸 두 개 합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널찍하죠. 들어온 입구에는 왼쪽에 같이 미니바와 그리고 커피, 포트 커피 세트가 있습니다. 안전공구가 있고요. 자, 우측에는 욕실입니다. 자, 옷장도 안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침실 구역인데요. 두세 명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여기 초등학생 자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침실인데요. 확실히 크죠? 널찍합니다. 자, 왼쪽에 TV가 있고요. 그 앞에 책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침대를 보겠습니다. 침대포, 이건 완벽한 킹사이즈네요. 자, 앞서 딜럭스룸에서 본 킹사이즈 베드는 사실 퀸 사이즈죠. 더블 베드입니다. 근데 이것은 완벽한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그래서 자녀 한 명, 때로 뭐 두 명까지도 가운데 놓고 재울 수 있을 만한 폭입니다. 완벽한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자, 침대 머리맡 좌우에는 스탠드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하기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USB 단자도 두 개나 달려 있습니다. 확실히 스위트룸답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죠? 자, 침대에서 보면 앞에 영화관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삼성 TV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책상이 있습니다. 네, 스탠드가 있고요. 의자가 있습니다. 인터폰도 있죠? 여기에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위에 삼성 천정 매립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자, 저쪽에도 천정 매립형 에어컨 두 개가 있죠. 자, 바닥은 원목 마루고요. 침대 바로 앞쪽에만 천이 좀 깔려 있습니다. 자, 세 사람 앉을 수 있는 소파고요. 자, 그리고 스탠드가 있습니다. 자, 창문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유리창이 두 개가 있어 방이 비교적 환한 편입니다. 자, 미니바 부분을 보겠는데요. 예, 여기도 트렁크 하나 정도 올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는데요. 자, 그리고 커피포트 있고요. 커피와 차, 커피잔, 글라스잔, 그리고 생수 네 병이 있습니다. 자, 안전공구가 있고요. 여기 미니바가 있습니다. 현재 미니바는 비어 있습니다. 욕실을 보겠습니다. 욕실 입구에는 옷장이 있죠. 옷장이 불필요하게 큽니다. 자,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자, 옷장 보면 지금 가운 두 벌이 있고요. 타월 세트가 있습니다. 저기 헤어 드라이기가 있고요. 런드리 백이 있습니다. 자, 손전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옷걸이가 있습니다. 뭐 골프백 등 두기 좋죠. 여기도 플러그 소켓이 있네요. 자, 여기가 욕실입니다. 정면에 지금 자, 레인 샤워기가 달린 샤워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자, 생수 두 병이 있고요. 글라스 두 개, 그리고 치약 칫솔 세트가 완벽히 갖추어진 세면도구가 있습니다. 자, 샤워기가 있고요. 자, 여기는 욕조인데요. 욕조가 욕을 무슨 꼴이라고 그러죠?
직사각형이나 타원형은 아니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된 욕조입니다. 누워서 뜨거운 물 즐기기 좀 애매한 구조입니다. 어린애들 닦기는 좋은데요. 반신욕하기 좋은 욕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샤워젤, 샴푸 제공합니다. 자, 이게 변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욕실 그리고 옷장을 봤습니다. 자,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스위트룸이라고 뷰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자, 앞에 보니까 수영장도 보이고요. 수영장이 크지는 않은데요. 수영장도 보이고 강 같은 무슨 운하 같은 게 멀리 보입니다. 자, 이쪽도 역시 뭐 비슷합니다. 뷰는 수영장이 보이죠? 자, 멀리 비행기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행기가 떤데 소음이 약간 들리죠? 근데 이 정도 소음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시끄럽지가 않아서 견딜만 합니다.